랜드마크 스위트입니다. 랜드마크 스위트. 스위트니까 거실과 방이 분리되어 있겠죠. 룸 사이즈는 64스퀘어미터입니다. 룸 크기는 64스퀘어미터입니다. 자, 방번호 314호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면, 거실이 보입니다. 거실이. 그래서 거실이 보여가지고요. 우측에는 이와같이 원형 테이블이 있어서 고급스러운 의자가 4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소파가 보입니다. 우측에 보면 이렇게 원두 커피 머신이 있고요. 그리고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가 있고요. 커피 차 세트가 있어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안쪽에 3명이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고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해서 총 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응접실 세트가 있습니다. 소파 세트가. 자, 가운데 타원형으로 된 탁자가 있고요. 자, 왼쪽에는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 의자와 스탠드가 있는 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치면 바깥엔 바다가 보이고 정원이 보입니다. 가든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바깥을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타원형 탁자와 왼쪽에 안락한 소파가 보입니다. 자, 우측에 이와 같이 대형 TV가 갖춰져 있고요. 자,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4명이 앉을 수 있는 원형 테이블 세트가 있고요. 자, 여기 커피와 차 세트가 있습니다. 커피와 차 세트가 있습니다. 저기 생수 2개가 있고요. 여기 아이스 박스가 있습니다. 자, 얘는 컴플리멘터리 헬스케어 키트라고 해가지고서 무료입니다. 컴플리멘터리입니다. 무료. 그래서 이거는 마스크하고 알코올 소독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스낵이 있습니다. 들었는데요.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여기에 와인잔하고요. 글라스가 있고요. 컵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드실 수 있고요. 오프너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와인잔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을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이와 같이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가 있고요. 우측에는 이와 같이 욕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구석에서 보면 우측에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파 베드가 있습니다. 나중에 침대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바다와 정원, 숲이 보이는 뷰가 있고요. 자, 여기 앞에는 옷을 이렇게 말릴 수 있는 행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옷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옷장 열어보면 우측에 이와 같이 안전금고가 있습니다. 안전금고, 세프티박스가 있고요. 목욕 가운이 이와 같이 두 개가 있고요. 안에는 다리미하고 다림질 판이 있습니다. 밑에는 실내화와 샌들이 각각 두 컬렛이 있습니다. 자, 여기 런드리 백이 있고요. 자, 여기 이쪽으로도 보니까 나갈 수, 여기도 역시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가 거실에도 있고 방에도 있는데, 먼저 방에 있는 발코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바깥에 바다가 보입니다. 비치가 보이고, 왼쪽에 정원이 보입니다. 기분 좋게, 선셋, 일몰, 선셋, 그죠? 선라이즈, 둘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일몰일출, 둘다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 하나를 편집을 또 적이었구나. 자,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이어가지고요. 정면에는 욕조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요. 생수 두 개가 있고요. 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누가 있고요. 거울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자, 아래 보면은 이와 같이 세면도구가 완벽히 갖춰져 있습니다. 헤어 드라이어기 있고요. 자, 밑에 치약 칫솔 다 갖춰져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 없고요. 저기 타월이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월은 충분합니다. 자, 정면에 보면 이와 같이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가 있어가지고요. 비누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왼쪽에 타월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옆쪽에 자변기가 있고요. 자, 샤워부스 보겠습니다. 샤워부스 보면 천장에 이렇게 샤워기가 달려 있고요. 샤워 이렇게 어린아이들 씻기도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샴푸와 컨디셔너 그리고 샤워젤이 다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부스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지금 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침대에서 보면 앞에는 TV가 있고요. 왼쪽에는 이와 같이 바다 전망이 있습니다. 물론 옆에는 소파가 있고요. 바다 전망을 갖게 됩니다. 바다 전망과 정원을. 그리고 우측에는 발코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침대 우측에는 이와 같이 욕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 밑에는 저울이 있고요. 체중을 잴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거실 쪽입니다. 거실 쪽에도 발코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가 스위트룸이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두 개가 있고요. 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와 같이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바다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정원이 있고 숲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룸은 오션 프론트 스윗입니다. 오션 프론트 스윗. 오션 프론트 스윗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거실이 있고 다시 안쪽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